네, 영주시의회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희망을 함께 만들어야 하는 신년 초에 시의원으로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에 최근 제기된 개인적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저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저를 호도하는 악성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통하여 정정 보도를 신청하였고 1월 중순 대구에서 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지만 의혹에 따른 오해가 쌓이고 있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저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고자 함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달간 특정 언론에서 저와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쳐 제기한 총 7건의 의혹에 대하여 건별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재산 신고 시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해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였다. 출자금으로 1억 1,227만 2천 원의 재산을 증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합자회사 A 건설 적용 출자 자본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출자 자본금에 대해서는 합자회사의 경우 비상장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출자금을 출자 가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자금에 대한 재산 신고 시 해당 업체의 전년도 대비 매출액 증감 부분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종전년도 대비 매출액의 증가 금액으로 1억 1,227만 2천 원을 신고한 것이며 이 금액은 배우자의 재산 증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재산 신고 시 영주시의회 공무원이 재산 등록을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다. 2018년 7월 최초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공직윤리 시스템인 패티를 통해 직접 재산 등록하였으며 이후 수정 신고 시 의회 사무분장에 따른 재산 신고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수정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처남에게 본인의 출자 자본금 양도를 통해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출직 영주 시의원이 되기 전 영주와 봉화에서 조경 및 철근 콘크리트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 합자회사 A건설 조경, 주식회사 B랜드스케이프, 그리고 종합건설업체 주식회사 C종합 조경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의원을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에 따라 지방의원이 광급공사를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당선과 동시에 사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회사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종합조경은 당시 건설 컨설팅 회사의 소개로 전북 고창의 업체에 매각하였고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랜드스케이프는 매각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 폐업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자회사 A건설 조경은 회사 특성상 매각이나 청산 등 정리가 쉽지 않았고 직원들을 갑자기 퇴사시켜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배우자가 대표 사원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7월 시의원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2월 당시 서울에서 조경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처남이 참고로 제 처가는 서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회사를 인수하여 장인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여 회사를 운영해볼 의향을 비춰 제 출자금 전체와 배우자의 출자금 일부를 양수하여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표 사원을 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처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전이 여의치 않아 해당 업체에 근무하며 업무를 총괄하던 김땡땡이 회사 인수 의사가 있어 회사 상호를 변경하고 처남과의 상호 협의로 출자금 일부를 양수하여 경영권을 총괄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자 대표 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현재까지 해당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땡땡이 대표 사원으로 취임하면서 배우자의 출자금도 모두 정리하려 하였으나 출자금으로 잡힌 조경 수목을 상계할 현금 부담이 당장 어렵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 사원 김땡땡은 제 처남이 아닙니다. 네 번째, 배우자가 출자 자본금을 소유한 해당 업체를 제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입찰을 직접 봐왔다는 의혹입니다. 해당 업체는 경영권을 가진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자 대표 사원인 제3자 김땡땡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배우자도 출자 자본금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은 조달청에 지문 등록이 되어야 직접 입찰이 가능하며 저는 해당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지문 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 적용 출자 자본금의 33.33%를 소유하고 있어 이 업체의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및 외압 의혹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 조경의 출자 자본금 2억 원 33.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업체가 영주시와의 수의계약 체결이 증가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전적으로 현 대표자의 영업활동과 시공능력 및 신뢰도에 대한 것일 뿐 계약관계가 누구의 강압에 의한 지시나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 기사 내용만 보면 수의계약 건수나 금액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질책하실 수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영주시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500만 원 이상 영주시 수의계약 체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영주시 전체 공사 수의계약은 2020년 1,442건 179억 대비 2023년 2,030건 299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문제 제기된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업 수의계약도 2020년 112건 15억 원 대비 2023년 257건 37억 원으로 체결 건수 및 금액이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년간 영주시 공사 수의계약 총액 대비 0.88%, 조경 식재 시설물 공사의 수의계약 총액 대비 5.2%를 수의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3년의 경우 폭우로 인하여 수해복구 관련 수의계약이 늘어나는 등 모든 상관관계 또한 함께 비교해 보시고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대비 나머지 업체들의 수의계약에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직무와 관련하여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면 의회 차원에서 500만 원 이하 및 500만 원 이상 영주시 수의계약 전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샅샅이 밝혀주시길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공인으로서 어느 업체의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어느 업체가 수의계약을 얼마나 더 많이 했다고 비교하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 조경의 출자 자본금의 33.33%를 소유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다.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 체결의 제한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방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은 가능한 것으로 해당 업체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가 합자회사 A건설 조경의 주식의 33.33%를 소유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입니다. 합자회사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제9호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1호 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2항 제7호의 지방의원과 배우자의 자본금이 50% 이상이면 제한이 되는 규정과 달리 2022년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제9호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조 이해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제1항에서 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제1호 주식의 30% 이상, 제2호 지분의 30% 이상, 제3호 자본금의 50% 이상이면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계약법과 같이 자본금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이견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제가 직접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최종적인 유권 해석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판단에 따라 향후 대처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방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며 각종 법령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전에 지방계약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배우자 합자회사 출자 자본금에 대한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았거나 사전에 배우자 출자 자본금을 정리하였으면 굳이 이런 의혹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터인데 사력 있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이며 도덕적인 책임과 함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의 기자분은 해당 업체 수의계약을 위해 시민행복상임위원회를 고집한다. 광극공사 업체에 광극공사와 관련 식재용 수목을 팔아달려고 압력을 가한다 등등의 온갖 의혹을 제기했지만 흠집내기에 그쳤습니다. 언론의 정당한 정보 전달을 위한 보도는 주민의 알 권리 제공과 우리 시의 홍보, 각종 시정에 관한 문제점 제기 및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직자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자극적이고 오해하기 쉬운 몇몇 단어를 머릿기사로 뽑아 독자를 반응하게 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마녀사냥식 흠집내기로 일관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의 전 지역위원장 황재선 변호사의 성명서와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정치의 건전한 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지역위원회 전 지역위원장 황재선 변호사의 성명서 내용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 지역위원장이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청렴한 정치 문화를 위한 논의와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 및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관련된 각종 부정적 이슈 등에 대해 공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고 계시던 분이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나 법령 위반의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세밀한 법적 검토 없이
특정 언론의 의혹성 일방적인 보도 내용만을 기준으로 마녀사냥식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면 황재선 전 지역위원장은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의 변호사를 자청한 듯합니다. 성명서를 통해 촉구한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당의 기초의원은 사퇴하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 스스로 시의원을 그만두겠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복리와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시의원이 그 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말씀드리며 그런 비윤리적 파렴치한으로 인식되며 시의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방계약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지방의원 배우자의 합자회사 출자자본금 관련 사적 이해관계자 해당 여부 해석의 의견차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제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본질적 법의 취지에 따라 우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른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저 우측문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주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습니다. 황재선 변호사께서는 성명서에서 이 사안의 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 없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촉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례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저촉과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는 징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유권 해석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성명서 내용 중 경우에 따라서는 수례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이시니 본 사안과 동일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선례나 판례를 제시하여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유하여 표현하면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한 사항을 교칙과 학칙에 따라 징계하면 될 것을 선생님의 교수권을 방해했다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학생을 형사법상 전과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구체적 근거 없이 제시한 자의적 생각을 가지고 죄의 성립 여지를 논하는 것은 또 다른 사실 왜곡이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위반에 대한 사안을 형사상 사건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대응할 것입니다. 특정 언론과의 증실 공방이 끝나고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히 문제를 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 성명을 발표하신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의 의견이신지 변호사로서의 의견이신지는 몰라도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우충무는 지난 5년 6개월 동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무소속 재선 의원으로서 정당의 공천도 받지 않고 험한 길, 힘든 길, 외로운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저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창피하시지 않도록 소신 있게 당당하게 일해왔습니다. 의정활동 중 예산, 인사, 각종 계약 등의 이권에 대한 협조 요구나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의 각종 심의사항에 대한 이권 요구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민들께서 믿고 부여하신 책무에 소홀하지 않고
의원실 책상 위에 시의원 서약서와 청렴 서약서를 매일 보며 변화하는 지방정치를 만들어보고자 시의원의 권한보다는 책무를 다하려 했습니다. 오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도 해명이 될지 구차한 변명이 될지 언론사별로 기사의 머릿기사와 기사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구를 속이고 사리사욕에 급급하며 살아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시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제 주변을 살펴 더욱 청렴하게 소신 있게 당당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시민 여러분의 판단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2024년 1월 8일 영주시의회 우충 예, 이상으로 입장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국무부는 비관계와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뿌린 사건과 직원실의 세상 비용을 한 갑질, 권력, 남용고 부인이 지분 33.3%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자체와 무더기 수익 계약을 체결한 이해충돌 혐의 등과 관련 연속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 매일신문 말씀드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해명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사나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충무 의원이 현재 이산면과 봉화문단면, 상운면, 가곡리, 구천리, 예천군, 감천면, 동산리 등의 조경수 직계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어떤 종류의 조경수가 시계되어 있죠?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기타 등등의 뭐 한 100여 가지 이상의 조경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임기 중에 우충무는 조경수식계 농장에서 영주시에 발주한 공사에 각급 자재로 조경수를 얼마나 납품했습니까? 납품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019년 5월에 영주시에서 공사에 낙찰을 받은 한 업체 대표에게 메카스케 조경수를 팔아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 네. 가격은 30만 원을 제시했고, 그, 조경수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가라고 얘기했죠.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통한 적도 없습니다. 뭐,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거기 현재 그,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도시건설 조경회사 전 회사인 대선 조경 간판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던데, 그거는 연락처는 부모로 되어 있고,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대성은 바꾸지 않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사는 넘겼는데 농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대성 농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농장은 부친이 운영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운영이 아니라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농장은 대성 농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로 그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법 관련해서 33.3% 보유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 그 지분이라고 본인이 표시를 했다가 자본금으로 표시를 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번복을 하는데 본인이 30%를 가지고 있으면 도시건설 조경은 누구 회사입니까? 도시건설 조경은 김동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총무원이 있을 때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네, 맞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밝혔습니다. 그 사람 회사 지도하지만 가족 회사죠? 아니, 가족 회사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본인 33.33%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다 제 회사가 아니고 합자회사는 명백하게 무한 책임 사원이 모든 경영권과 운영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유한 책임 사원인 지분을 갖고 있는 출자 자본금을 갖고 있는 김효정 저의 배우자는 거기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충무 의원이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넘겼죠? 팔아넘기다니 무슨 표현이시죠? 팔아넘기다가 무슨 표현이십니까? 아니 회사를 누구에게 팔아넘겼습니까? 아니면 지분을 지분을 넘겼습니까? 제가 방금 제가 입장문에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처남한테 제 지분, 제 출자 자본금에 대한 내용들을 양도하였고 양도했죠, 그래. 예? 아니, 다 입장문에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입장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예, 다 냈습니다.